오늘이 개편 첫날이기도 한데 뉴스 행간으로 오프닝을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건은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의 간통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19 감싸기와 박근혜 심기를 살피느라 두 번씩이나 부실 수사를 하며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급기야 엊그제 야음을 틈타 해외로 내빼려던 김학의 씨가 비행기 타기 직전 긴급 출국 금지되고 사건은 이제 박근혜 당시 청와대 민정실과 경찰의 서로 니탓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학의 씨와 황교안 자유당 대표 간의 길고 긴 인연까지 겹쳐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조짐입니다. 나비 효과라고나 할까요? 술집 고객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최소 총경급 경찰관의 비리로 번지고 경찰도 조직의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김학의 씨 사건으로 마찬가지 처지고요. 그러니까 검경 두 조직은 서로의 약점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학의 차관 내사와 검증을 놓고 여당의 스타급 의원과 경찰 사이에는 진실 게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지럽기 그지없으시죠? 적과 동지가 한데 뒤엉켜 여간 복잡한 실타래가 아닙니다. 이 지경이 되면 상황 관리고 컨트롤 타워고 간에 백약이 무효인 국면입니다. 등장 인물들도 화려합니다. 법무부 전 차관의 유명 연예인들의 그리고 마약의 동영상이라. 대다수 언론은 전 국민을 관음증 환자로 만들려는 듯 선정적 보도 경쟁 일색입니다. 자, 이 정도면 상상 가능한 모든 비리와 범죄, 그리고 선정성의 극치입니다. 이 블랙홀에 용산참사 사건과 조선일보 방씨 등이 개입된 장자연 씨 사건은 또 묻혀버릴까요? 그래서야 당연히 안 되죠. 대통령 특별 지시에다 공개적으로 사건 증언에 나선 윤지호 씨까지 있으니까 검경이 이번에는 차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왼손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를 오른손이 과연 잘라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무슨 사건을 어느 팀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검찰은 또 어떻게 지휘하고 최종적으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설령 밝혀내는 데 성공해도 국민적 신뢰를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뮤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메두사 같기도 한이 사건들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뉴스 행간의 결론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김학의 블랙홀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전직 고위 검사 하나 때문에, 그리고 몇몇 연예인들의 미친 짓 때문에 사회가 온통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철저히 하되 블랙홀은 벗어나야 합니다. 이 블랙홀에 빠져서 현 단계 가장 중요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표류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져놓고 보면 김학의 씨 사건도 공수처 같은 기관이 없어서 골마 터진 겁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건 수사. 정치권도 당연히 궁금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본업인 정치에 몰두하십시오. 어느 전직 고위 검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연예인 몇 사람이 어떻게 미쳐 날뛰었는지 때문에 나라의 앞날을 소홀히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중죄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